안녕하세요. 물벼룩 시장입니다. 이렇게 쳐다보다가 우연히 성별을 모르겠는 물고기가 있어서 찍어봐요. 얘인데 그 외형은 암컷처럼도 보이는데 암컷의 특징인 알집이 없어요. 알집이. 그렇다고 얘가 생식기가 있냐? 남자의 꼬치로 하는구나. 그 수컷의 생식기가 보이지도 않아요. 이렇게 수컷이 막 따라다니면서 찌르고 있는데 이게 뭐야? 그 암컷의 외모를 갖고 있는데 알이 안, 알집이 전혀 안 보입니다. 그리고 생식기 남그 수컷형 생식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정체를 모르겠어요. 배가 뻘뚝하니까 수컷들이 저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. 배가 뻘뚝하니까. 근데 그게 알집 부분이 비늘로 감싸 있어서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수컷인데 그냥 배가 볼록하는지 이게 진짜 정체를 모르겠어요, 이 아이. 그이 아이뿐만 아니라 대놓고 수컷이 이런 아이,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수컷이거든요. 근데 얘도 배가 볼록하니까 수컷들이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배를 찔러요. 얘는 딱 수컷의 그 생식기를 갖고 있어요, 딱. 근데 이렇게 배만 볼록하면 저렇게 수컷들이 찌릅니다.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암컷은 저기 알집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암컷인데 무슨 알컷이 알집이 보이거든요. 근데 얘는 수컷 같지만 그 생식기가 뚜렷하지도 않고 암컷이라고 부르기에도 알집이 전혀 없어요. 수컷이 엄청 따라다녀. 외모는 그냥 암컷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?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통통한 덩치가 큰 수컷들이 있어요. 이게 믹스 고피들의 특징인지 원종 고피들은 좀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작거든요. 근데 저희 이왕의 믹스구피 양인데 믹스구피들이 덩치가 큰 수컷들이 이렇게 있어요. 덩치가 꽤 크거든요. 덩치가 암컷처럼 보이는 수컷들 이런 애들. 지금 얘도 수컷인데도 덩치가 크고 하니까 수컷이 쫓아다녀요. 암컷인 줄. 근데 하여튼 미스테리한 애는 얘입니다. 전체적인 외형은 암컷인데 알집이 없어요. 알집이 없어. 이거 이 아이 수컷인가 암컷인가 알 수가 없어요. 이런 애는 또 처음 보네. 이렇게 수컷인지 암컷인지 전혀 모르겠네. 딱 구별이 되는데 얘는 진짜 모르겠어요. 수컷처럼 보이는데 수컷치고는 왜 저렇게 생겼지? 암컷처럼 배가 볼록해요. 근데 암컷이라고 하기에는 알이 안 보여요, 알집이. 전혀 안 보입니다.